안주 좀 꺼낼게요. 안주 꺼내세요. 자, 자. 와, 반갑습니다. 독주를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맥주를 좋아하는 아니 맥주죠. 맥주지. 여러분 아까 그 라면집에서 물이 맛있었잖아요. 네. 그만큼 이 홋카이도가 물이 되게 좋아서 바다에나 김도 공장이 다 홋카이도에 있어요. 어쩐지 그냥 물이 맛있더라고. 시원한 게. 그러니까 여기 생맥주가 그래서 엄청 맛있는 거야. 아, 물이 좋구나 물이. 맥주는 아무리 맛있어도 안 시원한 맥주가 아니야. 이건 막 어휴 하잖아 이거. 와 저거 봐. 뭐? 아 너무 부러워죽겠어. 주머니 같은데 넣어가지고 쿨링해서 먹나봐. 맥주는 아무리 맛있어도 안 시원한 맥주가 아니야. 이건 어휴 하잖아 이거. 우와 저거 봐. 저거 뭐? 아 너무 부러워죽겠어. 주머니 같은데 넣어가지고 쿨링해서 먹나봐. 아까워서 못 들겠다 이거. 근데 지금 두 번째 먹은 끝이야. 야 내가 먹었어? 그거 없어. 어? 야 이거를 안 깨먹는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. 맞아. 미안합니다. 이렇게 시원할 줄이야. 저희가 뭐 여기만 올라온 게 아니고 사실 투어에서 한 부분이니까 여기서만 딱 이걸로 즐겨주시고 다음에는 또 많으니까. 준영아, 너가 술 아끼는 모습이 어색하다. 술을 아끼는 모습이 어색해. 아니 그러니까 맘 놓고 먹고 싶다고 치킨 하나 시켜가지고. 아, 여기서 작게. 여기서 끝낼까요 그냥?